선수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돌아와 주셨고요. 우리 팬 여러분들 끝까지 또 승리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단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고 올해는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많이 못했는데 일단 뭐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우리 이원석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삼성 라운지의 공격에 뭔가 이 물꼬가 트였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복귀하는 첫날 하나전이었죠. 첫 타석에서 거의 홈런성 2루타 타구를 보여줬는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고 온 겁니까?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와서 이렇게까지 몸 상태가 좋아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떤 치료를 받고 오셨나요? 일본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일단 푹 쉬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좀 이군에서 많이 한 게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깨졌습니다. 남들이 많이 얘기하죠. 아홉수 아홉수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100홈런 기록을 달성을 하셨습니다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요. 이제 네, 이호석 100홈런 역대 90번째. 아, 네. 저 사진을 준비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드디어 아웃수가 깨졌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는데 이제 아웃수가 깨지고 나면 우리 이호석 선수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우리 이호석 선수도 더욱더 힘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호석 선수의 지필 사인본을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자, 방금 이호석 선수가 홈런이 또 9개가 돼서 또 9수인데 이거는 뭐 쉽게 또 내일 깨도 가겠습니다. 내일 골! 내일 또 이호석 선수가 홈런을 치고 또 10개를 해서 수호 선수가 내일 와! 안녕하세요. 원태인입니다. 라이온즈 TV가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되는 라이온즈 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1루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.